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리얼슬로우의 가수 휘성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R&B 하면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가수 휘성 이야기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하셨죠. 데뷔 당시부터 컬러 머리 스타일의 두건을 유행을 시키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팝송 앨범은 많이 샀었는데 이번에 1집과 2집을 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집이 굉장히 간지났었죠. 블랙 바탕에 하얀색으로 휘성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 말 그대로 간지 힙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은 안 좋은 일로 방송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약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가는 길입니다. 어렵게 가야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 데뷔 당시에 열정적이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 당시가 2002년 월드컵 당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신났던 순간에서 R&B로 승부수를 띄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었죠. 그런데 이 곡이 R&B라 굉장히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곡의 후반부로 가면 고음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부르다가 토할 그런 후반부인데요. 바로 휘성만의 기교로 이것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따라하기가 힘들죠. 휘성의 노래는 정말 멋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음색이 굉장히 곱다고 생각을 합니다. R&B를 부르기엔 아까운 목소리인 거죠. 고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발라드를 했었어도 잘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운 목소리라는 거는 정말 남과 구별되는 정말 특징적인 그런 특별한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 말 나온 김에 제가 휘성 노래와 휘성의 무대들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역시 정말 고음도 잘 소화하고 음색도 고우면서 힘이 있는 그런 무대를 보여줍니다. 가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의 노래들이. 그런데 그 당시를 떠올리니까 정말 데뷔 무대 때의 그 간절했던 휘성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간절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휘성이 그런 무대들에서 자신의 간절한 가수로서의 꿈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대중들이 공명을 했던 것이죠. 대중과 소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특징이요. 사비를 깔아놓고 애드리브로 곡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후렴을 깔아놓고 AR로 틀어놓고 생 애드리브로 자신의 노래를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외국 가수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외국의 R&B 가수들이 애드리브로 후렴을 채우는 그런 게 있는데 바로 휘성이 외국 가수들과 못지않게 그런 무대를 보여주는 가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 라이브는 아니지만 생 애드리브로 자신의 무대를 꽉꽉 지었던 그런 멋있는 가수였죠. 그 영상들의 댓글에 보시면 팬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돌아오길 기다린다, 기다리겠다 휘성 이러면서 팬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수 휘성 분께서 그 댓글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휘성의 인썸니아라는 곡을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해놓겠습니다. 이 곡을 이 무대를 보시면서 그 당시의 휘성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그 팬들의 마음으로 한번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바늘 같은 걱정을 베고서 휘성 생각 때문에 밤을 새워 영원토록 죽도록 너의 노래를 기다리고 몇 년이든 몇 생이든 너를 위해 존재하는 팬이 있어. 대중과 소통하는 휘성 기다리겠습니다. 휘성 힘내시고 빨리 팬을 위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안녕.